안녕하십니까? 3년 전 빙엄트로 은퇴를 한 전종도사 장병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동문회를 한다는 소식을 미국에서 듣게 됐는데, 서부에서 듣게 됐는데 참 많이 부럽더라고요. 샘도 많이 나고 내가 못 가는 김에 차라리 이 모임이 엎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면 안 좋기에 차라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동문회 참석을 못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내가 안 가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참 좋게 생각을 하고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정말 이 모임을 하기 위해 많은 준비한 사람들과 이런 노력과 기도와 참 보기 좋네요. 이런 모임을 가져서 서로 위로하시고, 이렇게 서로 encourage도 해주시고, 많은 회복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한국이라는 사회가 참 많이 경쟁도 심하고 살기가 힘든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살려고 일을 아끼시고 살고 계신데 많은 위로가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살다가 죽거든요. 여러분들 몸도 이제 많이 허약할 텐데, 이제 몸이 약해질 때죠. 여러분들 몸도 살이시고 정신적인 그런 모든 것, 이렇게 이모셔널한 그런 거 모두 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서로 화이팅 하시고 정말 좋은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빈이 통장 안에 5만 불이 있대요. 그러니까 상빈이한테 한턱 쏘라 하시고요.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 안에서 장군처럼 살기, 정말 패기가 넘치고 정말 포기를 하지 않고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는 저 기도를 항상 하고, 여러분들 화이팅 합니다.